얼마 전 강릉항 인근에서 카약을 타고 낚시를 하던 레저객이 실종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바다 낚시에서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김영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강릉항 북동방 해상에서 뒤집힌 카약 한 대가 발견됐습니다. 4에서 5미터 길이의 카약에는 2.5마력 모터와 낚시 뜰채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행 4명이 각각 카약을 타고 낚시를 했는데 3시쯤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낚시를 했던 곳에서 4km 북동쪽으로 이동한 8.7km 해상에서 빈 카약만 발견됐습니다. 단순한 카약 한우 레저 사고라기보다는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한 안전 사고에 가깝습니다. 수상 레저 안전법에서는 레저 기구로 10해리, 18km 거리 이상을 이동하지 않으면 별도로 해양경찰에 입출항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수상 레저 기구 안전 사고는 100여 건. 모터 보트가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고 카약은 3건이지만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1인용 카약을 타고 어선들이 조업하는 곳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충돌 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새벽으로 날새기 전 날쌀 때 일어나가면은 그 배들이 먼저 나와 있다고. 그 배 불도 없어 안 보인단 말이야. 그 받으면 죽어요. 그런 위험성. 거기다가 수산장은 고갈시켜. 일반적으로 카약과 카누는 하천이나 가까운 해안에서 타는 레저 기구입니다. 낚시 레저가 인기를 끌면서 피싱 카약이 등장했는데 급변하는 동해안 바다 상황에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약 기구 같은 수상 레저 기구는 신고 의무도 없어서 안전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법령 및 관련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서 안전 방안을 자체 수립 중에 있고 바다 낚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